고추 잡채는 정통 중국 요리입니다. 중국 이름은 칭차오 뉴러우스라고 그러는데, 풋고추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서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한문으로는 청초우육사 이렇게 쓰니까 원래는 소고기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이 칭차오 뉴러우스를 먹을 때는 냉파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처럼 냉장고에 남은 고기하고 풋고추, 뭐 피망 이런 걸 넣고 뭐 새우도 넣네요, 버섯도 넣고. 있는 재료에 쿠팡만 따로 사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리하기가 간편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고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각종 채소들과 고추, 새우 이런 종류들이 많이 들어가서 건강상으로도 아주 좋은 음식으로 보입니다. 고추 잡채 한 가지만 있으면 다른 반찬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준비하기도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요. 고추 잡채, 칭차오 뉴러우스 같은 경우는 간이 맵거나 짜지 않아서 좋습니다. 물론 뭐 맵게 할 수도 있고 짜게 할 수도 있지만은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굴소스에 굽는 음식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맵지 않습니다. 밥하고 먹어도 맛있겠지만 이렇게 쿠팡을 사서 쿠팡을 펴먹는 것도 재미있네요. 이번엔 제대로 잘 폈습니다. 아침에 수수깡 여사가 풋고추와 다른 재료를 몇 가지 더 사자고 했는데 안 가길 잘했습니다. 이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빵을 넉넉하게 싸면은 더잘 따질 텐데, 그러면 다른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빵을 조금만 먹으려니까 잘안 따지네요. 어떤 빵은 볶이는 것이 구분이 잘 되어 있는데 또이 빵은 볶이는 것이 조금 애매하네요. 여기가 겹쳐져서 이중으로 붙어 있습니다. 중국 음식 중에서도 이렇게 볶은 음식들은 조리하는 과정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음식 재료도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그냥 쓰면 되니까 만들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